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세상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죠. 또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서도 사회인으로서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것은 의무에 얼마만큼 충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잠정적으로 살아가는 타국인이고 또 순례자이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의무에 충실할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죠. 매일 충실하게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거나 다음번으로 미루거나 그만큼 심적 부담을 주는 것이 없죠.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많은 외부적인 스트레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많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즐기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발견되어지는 즉시로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는 최소한 한 문화를 주셨다고요. 한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사용해서 장사를 해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되죠. 거기까지가 의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다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자동적으로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적용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단 한 가지도 스쳐 지나가는 것이 간과해 지나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알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을 가장 진지하게 만족스럽게 가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의무 제일 첫 번째로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사에 밝아야죠.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을 최대한 시민의식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사회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죠. 너무 어둡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어둡고 도대체 분간을 할 수가 없다. 많이 속을 것이에요.
세상은 더 악해져서 사람들을 더 많이 속이죠. 사기꾼들. 더 악해져가죠.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분별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 견고히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분별력이에요. 시대를 보는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전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죠.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와 관련돼서 마지막 날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라든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라든지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그것이 자주 있으면 좋고요. 정기적으로 매일매일마다 본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현상과 증상들을, 그런 표징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늘 우리의 고백이죠. 지난주보다 한 주 더 다가왔어요. 무엇이 다가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주 더 다가왔다고요. 이제 11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올해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지나갔겠죠. 1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년 더 가까워졌다고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에 대해서 다 설명한다 하더라도 중심이 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측정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고 분별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 진리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는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닥친다고 그랬죠.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도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도둑이 찾아와서 도둑 맞는 것, 그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배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요, 하나만 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부지런히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국가가 아주 독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모임을 이루어가지고 반정부 데모하고 집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식화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것이 중심이 돼서 생활한다고. 학교에서 생활하건 집에서 생활하건 그 생각이 뚜렷하다고. 똑같이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중심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시대의 표적들,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만큼 그 때가 정확하게 가까이 다가왔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안 오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잠을 자기 시작했죠? 한두 시간 잔 것이 아니라 많이 잤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잘 만큼 잤어요. 이제는 기상시간입니다. 기상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워있는 것에 대한 권고예요.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모래시계로 본다고 한다면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시작이 되겠죠. 밑에는 모래가 점점 더 쌓이겠죠. 점점 더 그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이타임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가장 높은 시간. 이제 모래가 몇 방울만 떨어지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무 중에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즐겁기만 해요. 만족스럽습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은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이 한번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모르죠. 둔감해지죠.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은 아주 편안하게 자야 됩니다. 아주 깊이 잠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또렷한 정신으로 가장 생생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에 관련된 일이에요.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하고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무관하다고 한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아직까지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의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갈망하며 생활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구원을 받았죠. 지금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이제 머지않은 날 주님께서 오시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통치로부터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죄의 존재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죠. 그때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의무는 부지런히 싸우는 것입니다.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사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전투력을 상실한 군인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집한 군인들이에요. 가장 은혜를 강조한 디모데후서 2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 되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되는데 은혜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요? 그러니까 즐겁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데나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극히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은혜의 목적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부지런히 부지런히 싸우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싸우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길 각오를 하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경, 그건 운동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경, 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탄 배,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탄 배, 전함입니다. 항상 정신 차려야 되고 경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적의 전략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입니다. 잠잘 시간은 훨씬 지났다고 말하고 이제 주의 일에 활동하여 매진할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어나가고 있죠. 혼의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구령자가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고요, 화재 사고로 죽기도 하고 자살 폭탄으로도 몇 명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의무를 지닌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 바로 주님 없이 죽어서 지옥으로 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명 죽었다, 그 정도 사실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힘은 점점 더 빠져가고 있죠, 지금. 사람에게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 어느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집중력은 무한대로 생각하겠죠. 하룻밤 세우고 이틀밤 세워도 그 일에 집중하는 데서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집중력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이제는 계산해야 돼요. 오전에 그 정도로 집중했으면 오후에는 그 정도 집중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은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만큼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영혼과 관련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무기력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볼 때에는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늘 깨어 있을 때는 아주 민감했다고요. 그래서 자백하지 않으면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지나가보면서 그것도 훈련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연습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라오디케아 시대 때는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시대예요. 설교에도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고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회개에 대하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계기를 주셨을 때에 그것은 바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것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급하게 서두르지요. 대환란 때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이 일주일 다가왔다고 한다면 그 마귀는 자기가 끌고 갈 잃어버린 혼들을
데리고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시간을 다투어서라도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안달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죠?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받을 수 있는 위안, 자신이 가야 되는 지옥에 그 한 혼이라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아서 잃어버린 혼이 절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지옥으로 들어갈 때에 유일하게 마귀는 위안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잠자는 것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그러죠. 정신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불을 걷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입었던 잠옷을 벗고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작업복으로, 싸울 수 있는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갑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죠. 골로새서 3장에서 또 에베소서 6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대표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잠옷 입고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것, 그거는 아주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도 못해요. 깨어났다고 한다면 빨리 전투복으로 또 작업복으로 환복을 하고 자기가 가야만 되는 전장으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의무,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주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13절에 보면 단정히 행하고 그랬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역사하시죠. 그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뜨거워질 것이라고요. 열망이 생길 것이라고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시인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침묵을 지키지는 않아요. 좀 늦은 사람들이 있죠. 고백하고 시인하는 데 있어서. 좀 늦을 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밖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길을 걸어갔죠. 사망의 길을 걸어갔죠. 자아실현과 자아만족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길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인본주의의 길이었고 또 그것이 종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아무리 넓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끝은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저주라고, 심판이라고 알려주신 것이 대단히 큰 찔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전한 메시지의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중요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라고요. 그런 죄의 길, 죽음의 길, 자기 우상,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 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진리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죠. 걸어가야 된다고. 그 부분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일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것이죠.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부지런히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정히 행하고 아주 단순하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공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마귀적인 삶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몇 가지만 나왔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일들 많이 열거가 되었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통찰력이 필요한 것은 그 모습 자체가, 외모 자체가 그렇게 보자마자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겉표정에 교묘하게 표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성령 하나님께서 찔러주실 때에 그건 위선이라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은 어떠한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효율적인 시간이고 경제적인 그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치유책을 가지고 계시죠. 그 치유책을 간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마만큼 부지런히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마만큼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 동행이 부지런히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대비할 수 있어야 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우리의 당면 과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가 계획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계획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아요.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덫에 이미 걸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가 잘려나가야 된다고요. 그 거대한 힘을 가진 들짐승이라도요, 덫에 한번 걸리면 왼쪽 발가락이 잘려나가든지 앞발이 잘려나가든지 살려면 잘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은 어떤 부분이에요? 욕심에 끌려 유혹받을 때. 그때를 놓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비정상적인 생각이 내 양심을 스치거나 내 생각을 스칠 때에 그때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만 바로잡아요. 깨어있는 사람만 바로잡는 것입니다.
되받아칠 수 있는 순발력은 그런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느슨했다. 온전히 깨어있지도 못하고 의식이 또렷하지도 않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얕잡아 볼 것이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에요. 그 영락없이 죄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 것이라고. 일단 죄가 또아리를 틀어서 요새를 형성하면 그 다음에는요. 바로 출산할 수밖에 없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낳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아요. 아, 그 죄를 낳았는데도 사망이 안 오는데 5년만 기다려보라고요. 어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7살 때 범한 죄가 30년이 지나서 자신을 죽여버리는 그런 죄도 있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이 부여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권을 특권으로 인정하는 데는 믿음이 따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증거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권만 계산하고 있고 특권만 부르짖고 있고 아무런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필요는 바로 이런 영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견되지는 필요가 가장 절실한 필요겠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한 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한다면 목표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붙어있다고. 열매 맺기 위해서 호흡이 아직까지도 연장되어 있고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데에 필요한 그 필요가 어떤 필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의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시대의 표징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죠. 부지런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준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잘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잘 걸어가는 사람이고 동행이에요. 교제예요. 풍성한 교제, 친밀한 교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보다 더 잘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은 즐거워야 된다고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잘 준비가 되어지고 부지런히 잘 기다린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불러줘요. 빛의 갑옷으로 잘 무장했다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림 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처절하게 거부하고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나는 걸어가겠다. 성령과 동행하겠다. 아무리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